안녕하세요. 부양나무봉입니다. 오늘 난초 여행 56차 난초 여행을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주 동안 잘 계셨죠? 요즘은 뭐또 뭐가 그리 바쁜지 여기저기 막이 오라는 데 없어도 갈 곳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또 잠시 출다 해가지고 밖에서 외부에서 동영상 촬영하고 오늘 또 여기 난초 여행 56차를 촬영합니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계야 이력은 전혀 없는 마네레이 프린셉스 마네레이 프린셉스 물방울 개체입니다. 지금 조금 이상한 점은 마나리 프린셉스면은 잎속에서 꽃이 나와야 되는데 줄기에서 전형적인 우크라이나처럼 안 있습니까? 요리 이제 이리 이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꽃이 나왔습니다. 꽃이 나와가지고 물방울 아주 그 뒤에 그 배달을 한번 제껴 보겠습니다. 물방울 뒤에가 굉장히 안 있습니까? 그 물방울 자체가 굉장히 선명하게 큽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이걸 이제 물방울이라 그러는 거거든. 우리 역삼각형으로 물이 이제 떨어지는 이제 요걸 갖다가 물방울이라 그러는데, 진짜 들도 말고 1mm만 딱 덧붙었으면 완벽한 물방울이었습니다. 올해 첫 개화라 가지고 이랬는데 내년에는 또 조금 더 좋은 개체가 나오리라는 걸 기대하면서 욕심이겠죠, 그죠? 지금 여기에 봤을 때 마나리 프린셉스 요 모주를 완전히 능가했던 사이에 여기 피코티 들었죠? 이게 플라메아 들었죠? 페롤라 들었죠? 지금 뭐 완전히 물방울 들었죠? 뭐다 들은 거예요. 지금 요런 아이들은 뭐 거의 전 세계에서도 지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제 부양에서 희귀품이 새로이 탄생을 했습니다. 새로 탄생해가지고 요거는 아마 이름을 다시 아마 지어야 될것 같아요. 지어가지고 이게 소장자분한테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름을 다시 짓도록 하겠습니다. 짓도록 해가지고 이게 한국에서 이렇게 좋은 명품이 태어났다는 걸, 전 세계 사람들은 알아야 되니까, 그죠? 축하할 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진짜 멋집니다. 그리고 난초 여행 오늘, 저희들, 물 주기는 지금 완전히 저희들이 한 줄을 바짝 말렸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예, 한번 봐보세요. 숫대가 소리 날 정도로 이래도 괜찮습니다. 이게 잎에서 약간 쭈글그림인, 이게 잎에서 보면은 쭈글그림 현상이, 여기에 보이네. 요렇게 쭈글그림이 현상이 보이면은 물을 조금 주세요. 주고, 그러지 않으면은 물을 안 주면은 뿌리라든가 모든 게 이제 꽃이 지고 나서 빨리 나올 거예요. 지금 꽃들이 아직 미개한 품종들은 조금씩 물을 주는 게 좋을 거예요. 한 10일에 한 번씩은 주셔야 될 겁니다. 이제 꽃대가 이렇게 보이면은 되도록이면은 요 시기에서는 물을 안 주시는 게 좋아요. 그죠? 이렇게 보이면은 안 주시는 게 좋고 이렇게 바짝 꽃이 보일 때까지 말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꽃들이 이제 완벽하게 나오지. 조금 이제 이래가 중간에 물을 주면은 잎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게 발브를 건강하게 길러가지고 조금 말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 또 물방울 하나 또 나오는 아도니스 여기 보이시죠? 아도니스 물방울이에요. 아도니스 카오카미라는 아도니스에서 또한 조직 배양을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 아도니스 카오카미예요. 카오카미가 탄생이 된 겁니다. 요거는 아도니스보다는 꽃이 조금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하기 때문에 요도 저쪽에 하나는 올해는
하나는 두합은 있는데 하나는 하나분은 오래 꽃이 되지를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요 꽃이 있는 하나는 오늘 제가 올해 물주기를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해가지고 꽃이 이제 지금 뭐 이제 조금 뭔가 움직이는 그 기미가 보이는데 요리 지나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려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부양에는 3월달에 2차 꽃을 개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조금 건조하게 기르고 있습니다. 건조하게 기르는데 일반 가정집에서는 저처럼 이렇게 따라 하시면은 조금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위험해질 수가 있으니까 거의 저온이 있을 때는 저온이 있을 때는 물을 그렇게 많이 안 주고 햇볕 요즘 많이 보여주고 물을 조금 적게 줄여가지고 새뿌리가 나도록 기다려 주셔야 돼요. 물을 안 주면은 새뿌리가 많이 납니다. 지금 또 이제 뭔가 나타나면 노빌리오가 한참 지금 노빌리오들은 저희들은 노빌리오가 한참 꽃대를 맺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노빌리오. 여기도 노빌리오가 3월달에 아마 워크리아나하고 노빌리오가 같이 앉으면 여기에 이제 그렇게 많이 피어날 것 같아요. 지난해는 제가 노빌리오를 잠깐 이래 가지고 조금 빨리 너무 성급하게 전시실을 옮겨가지고 꽃들 지난해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올해는 가만히 그 자리에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어가지고 꽃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가 3월에 예쁜 꽃들이 아마 많이 필것 같아요. 이쪽에 한번 잠깐 돌겠습니다. 여기에 저번에 맨날 제가 자랑만 해갖고 그랬던 아이들이 이렇게 꽃 지금 뽕뽕뽕뽕 맺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안에도 꽃 나오고 있고 맺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3월에 완전히 만개를 하겠죠. 여기에 또 축하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거는 이제 오늘 유튜브 상으로 제가 이제 살짝 공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요거는 마나리 비꽃입니다. 아, 마나리 비꽃이가 아니고, 그, 퍼펙타 블러시. 퍼펙타 블러시. 아직까지 국내에 개화 이력이 전혀 없는 아이입니다. 이것도 물방울이에요. 지금 피는 지 3일째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여기가 나중에 점차점차 이제 물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티프색으로, 거의 티프색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페룰라, 플라메아 페룰라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약간 피코티도 들어가는 진한 이제 피코티에다가, 플라메아에다가 페룰라 있습니까? 요것도 같이 들어가는 건데, 이 아이들이 조금 까탈스러워가지고 개화 기록이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일본에서도 한 4~6번 그 정도밖에 기록이 없답니다. 개화 기록이. 그러고 뭐 다른데 브라질에도 뭐 개화 기록이 그렇게 썩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기록상으로는 뭐 일일이 뭐 이래가지고 뭐 개개인의 가족 소장자들한테 이래가지고 다못 올리는데 개화 기록이 보통 보면 브라질에도 한 20회 뭐 일본에서도 뭐 그렇게 썩 많은 종 많은 많이 개, 그거는 한지는 안 하고 이 꽃들 이제 피어가지고 계속 번식 이래가지고 찢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이제 지구상에 많이 퍼졌는가 모르겠지만은 개화기 기록은 거의 그다지 없답니다.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운데 저희 부양에서 올해 처음으로 제가 모종 구입해가지고 6년 만에 처음으로 꽃을 피었습니다. 예쁘죠. 다음에 요게 두 송이가 완벽하게 피면은 저희들이 또한번더 다음번에 유튜브 때 한번 또 한번 방송 때 한번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죠? 그죠? 확실히 뭔가 조금 다릅니다. 조금 이래 아직까지 뭐한 5일차 되는 것 되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지만은 지금은 조금 그 유명세에 조금은 기대에 못 맞으면 올해 첫 꽃이라 가지고 그런데 요두 번째 꽃은 조금 완벽하게 필것 같아요. 두 번째 꽃은 이거는 너무 커가지고 여기서 두번 접치니까 이렇게 이제 흉이 두번 이게 원래는 꽃이 조그만 조금 작은 나이인데 두번 접치니까 위에 이제 요두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손가락 깎기식으로 끼듯이 꽃은 이렇게 끼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좋은 것도 기대해보고 다음 주 방송 때 한 번 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노빌리오들은 올해 조금 많이 꽃이 붙었습니다. 많이 붙어가지고 워커레나 못지않게 있습니까? 저다 보면은 올해 대거 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전시회까지는 노빌리오는 더 이상 판매를 하지를 않겠습니다. 하지를 안 하고 판매 다 피워가지고 꽃들 완전히 다 본 상태에서 있습니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꽃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 여기도 보이시죠? 자, 다 꽃들은 굉장히 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요, 또 꿀물이 끝에 똥똥똥똥 붙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아니십니까? 이거는 참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아이들은 거의 제가 뭐 오랫동안 길러가지고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거 보이시나요? 한번 내려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록 부모님 요거 보이시죠? 이게 꽃이 되었으면 하는데 꽃이 될까요? 뭐가 될까요? 아직까지 확정짓지는 못하는데 한번 알아맞혀 봐보세요. 꽃이 될까요? 뭐가 될까요? 올해 초록 부모님이 꽃을 한번 실패하고 저희 집에 다시 와가지고 꽃들 두 번째 꽃들을 올리는데 꽃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기도 워크레나 노빌리오 크게 이제 피는 아이들인데 보이시죠? 와, 이런 발브에서 꽃들 두 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올해는 꽃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이것도 한 7년째 된 건데. 7년째 여기에 조그마한 모종 있죠. 이때에서 사온 건데 이렇게 이제 이래가지고 정말 키워가지고 꽃들 봅니다. 제가 꽃들 하긴 못하고 제품을 떠난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꽃 아니십니까? 이게 전시회 때까지는 제가 판매를 하지 않고 꽃들 하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하고 저기 우리 시간이 조금 남한 관계로 전시실에 우리 대형 카톨리아 잠깐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요거 찍고 나서 시간이 조금 남으면은 제가 덴드로비움이 저희들이 그 작년에 조금 개화를 잘 재배를 잘 못해서 그러는 거 구화가 조금 붙었는데 구화를 따가지고 심는 방법을 제가 했습니까? 잠깐 덴드로 구화를 이제 정말 정성스럽게 이래가지고 부츠가 되도록이면 잘 살 수 있거라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화 따는 방법 트리안입니다. 트리안인데 꽃이 막 어마어마하게 붙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아직까지 올랐는데 참 제가 한 가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번 2월 12일 그 토요일 일요일쯤 되면은 창원에 뉴코아 아울렛에 8층에 있습니까? 아마 전시회를 갈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이 관계 때문에 너무 이 해가지고 지금 또 내일이나 한번 가서 답사를 해보고 거의 뭐 99% 지금 하는 거로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이 났기 때문에.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사전 답사를 자꾸 저희들이 해보고 조율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해가지고 창원에 이번에 2월달에 2월 둘째 주에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아마 전시회 갈 겁니다. 둘째 주 토요일 일일 갑니다. 그때 많이 오셔서 가까이 계신 분들은 많이 오셔서 구경 또 좋은 꽃 많이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멀리서도 많이 오신다 그랬는데 진짜 정말 예쁩니다.
이 꽃은 이제 옛날에 제가 부양에 저 사천 부양에서 판매할 때 이거 밝히도 되나? 혹시 내가 이래가지고 그걸 이름은 잘 모르겠고 그라시스님한테 판매를 했는데 요거 이제 다시 아니십니까? 판매를 했는데 다시 우리 취미가 분이 갈비님이 사셔가지고 부양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 이렇게 예쁜 꽃들 정말 예쁩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꽃이 1개, 2개, 3개, 앞으로 3개, 한 4개는 더 나올 것 같아요. 야, 진짜 이거 꽃이 한 6cm 됩니다. 이 조그만한 데서 6cm를 피었습니다. 들이하는 무리하는입니다. 들이하는 푸시아하고 막 이게 이어도 이래 지금 아직도 저희들은 보시면은 제가 뭐 이름 해가 이것도 요 아이도 들이하네. 저쪽에 이게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에 나나 한번 봐보세요. 나나 꽃이 아직까지도 안 있습니까? 얼마나 필지도 모릅니다. 여기도 있죠, 그죠? 이렇게 쭉 가면 뒤까지. 들이하네. 요 아이도 아직까지 꽃이 기아를 요 안에 봉투 속에 들은 아이들이 요거는 뭐 올해도록 피겠네. 이 봉투 안에 그 시스 안에 들은 아이들이 아직까지 세개네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버시발리아나 티포입니다. 야, 멋있습니다. 야, 진짜 멋있습니다. 이게 큰 대주를 기르니까 웅장하기까지입니다. 이게 한번 봐보세요. 이제 꽃이 다 만개를 했습니다. 만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피니까. 너무 예쁩니다, 진짜. 젠마니, 루브라에 가까운 꽃이 뭐 이렇게 나네. 젠마니 꽃이 이렇게 나 큰 거를 못 봤습니다. 이제 이것도 선별인데. 굉장히 아니십니까? 꽃이 큽니다. 이것도 이참 교배종이지만은 잘 만들었습니다. 넬리하다가 교배를 해가지고. 트리안의 상기네 토르. 퍼시발리아나 알바입니다. 드리안의 상기네 토르하고 아, 색깔 참 좋습니다. 그죠? 야, 안 보소. 이게 참, 안 보이소. 이게 얼마나 참, 이게 꽃이. 많이 붙었던지 가지들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진짜 이제 저 뒤쪽에는 이제 완전하게 이제 휘날려 장식하고 마감. 자기 생명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또 벌써 저쪽에 신화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신화 밀려 또 내년에 계약해야죠. 야, 이 아이도 드러냅니다. 딕바이아나. 이 덴드로비움인데 요 아이들 있습니까? 그러고 여기에 쳐다보시면은 부양 꽃미남이 아니십니까? 미래입니다. 미래. 올해 수확을 많이 했습니다. 수확 많이 해가지고 아 뒤에 저기도 명품 하나 탄생했네. 큰 대주에서 아니십니까? 빗던 엄청 큽니다. 요 아이도 지금 한 13cm 가량 나옵니다. 꽃이 13cm 꽃이 나와가지고 기대해 볼 만합니다. 여의도 지난해도 막 엄청 많이 뜯겼어요. 뜯겼는데 올해도 뭐 원체 대주가 되다 보니까 뭐이 뜯기 나가든 말든 아니십니까? 그런 게뭐그 신경 안 쓰고 꽃 많이 나오네.
여기 봐. 프레디 펜들라타. 여기 꽃이 여기 숨어가 있네. 어느덧 다 시간 20분이 또 초과가 됐습니다. 초과가 돼가지고 오늘 란초 여행 56차는 우리가 지금 2차 꽃들 올리고 부양에는 2차 꽃들 올리기 위해서 지금 물을 조금 줄이고 있는 편이에요. 요즘 겨울에 온도가 올라오지 않으면은 물을 많이 주지 그 꽃이 진 아이들은 물을 많이 주지 마세요. 주지 말고 지금 아직까지 꽃들 개화를 못 했던 아이들은 꽃 그 봉우리가 나오기 꽃이 밑에가 꽃자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 10일에 한 번씩 물을 주세요. 물을 주가지고 따뜻해지면은 바로 꽃으로 밀고 나올 수 있게끔 하겠습니까? 그니까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게 대건저설입니다. 한쪽 구석에 두 숨어가지고 지 역할은 자기 역할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고. 주려이지. 세르진의 주려이지입니다.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꽃들을 지금 한 10송이 채 피어내렸습니다. 피어내리고. 아마 어느덧 이제 또 오늘, 난초여행 56차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끝나고 나서, 덴드로비움 고아 따기를 해가지고 잠깐 제가 이래가지고 고아 따기를 해가지고 잘 기르는 방법을 제가 그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즐겁게 보내세요.